안녕하세요. 재즈총학입니다. 오늘은 여름 필수품 선풍기 두 가지 제품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 선풍기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선풍기 5세대 제품과 딜루비스 윈드프리 롱레인지 선풍기입니다. 이 두 제품은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샤오미 선풍기는 깔끔하고 미니멀한 느낌입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죠. 딜루비스 선풍기는 하이브리드한 느낌입니다. 깔끔한 느낌도 있지만 뭔가 아주 익숙한 느낌도 있는데요. 헤드 부분은 발뮤다 선풍기와 아주 비슷하고 몸통과 받침대 부분은 예전에 사용하던 선풍기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입니다. 제품 마감 이런 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샤오미 선풍기 쪽이 좀 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디자인만 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저는 샤오미 선풍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성을 따져본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딜루비스 선풍기는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장 높은 높이는 102cm로 샤오미 선풍기보다 살짝 더 큰 느낌이고 몸통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높이 조절이 되는데요. 가장 낮은 높이는 80cm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선풍기 바람을 시원하게 쐬기 딱 좋은 높이죠. 높이가 조절된다는 건 용도를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루비스 선풍기 버튼은 받침대에 있습니다. 버튼이 모두 헤드에 있는 샤오미 선풍기보다는 아주 익숙하고 편한 느낌이죠. 더 좋은 건 이게 터치 방식이라는 건데요. 버튼 사이에 때가 끼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청소하기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창이 너무 큽니다. 숫자가 크게 나와서 보기는 좋지만 검은색 창이 디자인을 확 깨는 느낌이죠. 디자인이냐 편의성이냐 이것이 문제로다인데요. 샤오미 선풍기는 친절하지 않지만 아주 멋진 차도남 느낌이고 딜루비스 선풍기는 평범하지만 은근히 잘 챙겨주는 츤데레 느낌입니다. 편의성만 따진다면 딜루비스 선풍기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선풍기 날개를 한번 보면 어쨌든 같은 선풍기 날개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안쪽 날개와 바깥쪽 날개가 분리되어 있는 건 같지만 엽수와 모양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깥쪽 날개는 7개로 동일하지만 안쪽 날개는 샤오미 선풍기가 5개, 딜루비스 선풍기는 무려 14개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회오리 모양이죠. 날개가 선풍기 바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날개 개수는 딜루비스 선풍기가 21개로 우세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선풍기들은 안쪽 날개, 바깥쪽 날개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안쪽 날개의 낮은 속도의 바람과 바깥쪽 날개의 고속의 바람이 합쳐지면서 자연에 가까운 부드러운 바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딜루비스 선풍기는 저속의 바람을 14개의 입체적인 날개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느껴지는 바람은 어떨까요? 제가 차이를 느껴보려고 노력했지만 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샤오미 선풍기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딜루비스 선풍기는 청량감이 조금 더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딜루비스 선풍기가 확실히 롱레인지라는 이름값을 했는데요. 샤오미 선풍기보다는 먼 거리에서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개와 3단으로 되어 있는 전면 그물망의 차이가 이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리모컨은 비교 불가입니다. 샤오미 선풍기 리모컨이 훨씬 낫기 때문인데요. 디자인부터 편의성까지 샤오미의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딜루비스 선풍기 리모컨은 퀄리티도 조금 떨어지고 디스플레이 창이 없어서 현재 선풍기가 어떤 상태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이 리모컨의 장점은 선풍기에 붙여서 보관할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샤오미 선풍기와 딜루비스 선풍기 모두 에어서큘레이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제품의 뒷모습을 보면 샤오미 선풍기는 에어서큘레이터 기능이 있나 싶은 모습인데 딜루비스 선풍기는 나 에어서큘레이터 기능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헤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샤오미 선풍기의 움직이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좌우 회전폭도 딜루비스 선풍기가 90도, 샤오미 선풍기가 150도로 샤오미 선풍기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샤오미 선풍기에는 일반풍, 자연풍, 수면풍 그리고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요. 딜루비스 선풍기에는 스마트 모드가 없습니다. 제품 내부에 온습도 센서가 없다는 뜻인데요. 하이테크적인 부분은 샤오미 쪽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선풍기는 앱을 통해서 외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디테일한 스마트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딜루비스 선풍기는 앱 사용 이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한 제품을 좋아하는 젊은 층에게 지지받기 힘든 느낌이죠. 요즘은 캠핑을 갈 때 일반 선풍기를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캠핑에는 어떤 선풍기가 더 좋을까요? 두 제품 모두 무선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는 딜루비스 선풍기를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우선 2만 mAh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2800mAh 배터리가 들어있는 샤오미 선풍기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배터리가 다 돼도 걱정이 없는 게 보조 배터리로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챙겨가면 캠핑하는 내내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이즈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캠핑에 특화된 선풍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전원을 연결하는 방식이 샤오미 선풍기에 비해 조금 구식이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샤오미 선풍기 풍력은 4단계로 조절되고 딜루비스 선풍기는 12단계로 조절됩니다. 그렇다고 딜루비스 선풍기 풍력이 더 센 건 아니고요. 샤오미 선풍기 4단계를 12단계로 나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샤오미 선풍기 4단계와 딜루비스 선풍기 12단계가 대략 비슷한 풍력이라고 보면 되죠. 샤오미 선풍기는 앱을 사용하면 100단계로 풍력 조절이 되지만 보통은 리모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딜루비스 선풍기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선풍기들은 기술도 좋아지고 BLDC 모터를 사용해서 꽤 조용한 편입니다. 예전에 덜덜거리던 선풍기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싶은데요. 샤오미 선풍기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었는데 딜루비스 선풍기 소음은 어떨까요? 소음은 비슷하겠지 싶었는데 최대 풍력일 때 딜루비스 선풍기가 더 조용했습니다. 미묘한 차이는 아니고요. 소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질 정도죠. 조용한 선풍기를 찾고 있다면 딜루비스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딜루비스 선풍기 설명을 보면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도 장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선풍기가 엄청 무거운 것도 아닌데 손잡이가 있으면 뭐 편하긴 하겠지만 엄청난 장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비교해보면 샤오미 선풍기는 현재 최저가가 85,340원, 딜루비스 선풍기가 149,000원입니다. 온습도 센서도 없고 앱 사용도 안 되는 제품이 오히려 더 비싼 느낌이죠. 딜루비스 선풍기의 장점은 높이 조절이 된다는 것과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크다는 것,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바람이 멀리 가고 조용하다는 것도 있네요. 그렇지만 이런 장점을 생각해봐도 조금 비싼 느낌이 듭니다. 샤오미 선풍기도 샤오미 선풍기만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럼 가격적인 부분은 샤오미가 더 우세한 걸까요? 딜루비스 선풍기는 막강한 강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내 AS가 가능하다는 거죠. 샤오미 선풍기는 고장이 나면 사설 AS 센터를 찾아서 고치거나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딜루비스 선풍기는 카톡으로 편하게 제품에 대해서 상담 받을 수 있고 제품 이상이 있을 경우 편하게
AS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샤오미 여러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고장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 건가요? 샤오미 선풍기는 기능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고 앱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신 제품에 익숙한 젊은 층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이 좀 직관적이지 않고 앱을 연결하려면 설정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귀찮은 작업이 상당히 많죠. 길루비스 선풍기는 범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반 선풍기와 디자인이 크게 다르지 않고 버튼의 위치나 사용 방법도 큰 차이가 없어서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앱은 무슨 앱이냐? 사용하기 편리한 게 최고다! 이런 분들께 아주 좋은 선풍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저라면 샤오미 선풍기는 제가 사용하고 길루비스 선풍기는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께 선물할 것 같습니다. 샤오미 선풍기의 불안 요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에는 부담이 좀 있죠. 그렇다고 길루비스 선풍기가 더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성능과 국내 AS가 주는 안정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제품 모두 상당히 좋은 선풍기라 좀 더 내 필요에 맞는 그리고 마음이 더 가는 선풍기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